자, 우리가 윤강이라고 할때 윤강을 뭐냐면 오랑캐용, 오랑캐강 이렇게 되죠. 심지어 우리나라 동이족 하면 오랑캐이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자기들 오랑캐를 싫어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교 이후에 뭐냐면은 애들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할 때뭐 무슨 중공 오랑캐. 그다음에 저 미국에서 아참 북한에서는 저 뭐라 그래요? 참 미제 오랑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오랑캐 이자를 쓰고 우리는 아 동이족이라 이래요. 말이 그 앞에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소리예요. 아까 코 비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애들이 전부 다 문제를 따져요. 왜 그건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따져요. 일일이 대답해줄 필요도 없죠. 왜 그럴까 하고 네가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럼 애가 기가 막히게 아주 기가 막힌 발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딱 정답 놓고 그거 외에 다른 말 해놓으면 뭐라 그래요? 저 틀렸다 이렇게 점수 매기잖아요. 그죠? 틀린 거 세상에 다른 거예요. 물론 엄격하게 틀린 것도 있지만 의견이 좀 다른데 그럼 요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봐. 그러면 아까 지금 다 오랑캐 오랑캐 해놓고 세상에 자기는 우리는 동이족이야. 나는 동쪽의 오랑캐야. 자기를 이렇게 해서 낮춰서 얘기하는 게 더구나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라고 할때 이자 이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자, 이 중원 땅을 나누는데 중원 땅을 나누는데 천자가 계시는 이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2500리 바깥의 땅 이렇게 해서 땅이 500리 500리마다 쭉쭉 나눠요. 나누면서 저 2500리 바깥의 땅을 바로 뭐냐면 이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맹자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요. 순임금은 바로 동이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나라를 세웠던 저 무왕, 주나라의 문왕이죠. 문왕은 서희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왕기를, 여기를 왕기를 기라고 할때 기가 경기가 되잖아요. 그죠? 경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 계신 도읍지 천리 땅을 얘기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500리, 500리, 500리 바깥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전, 후, 뭐, 요, 요복, 이런 식으로 쭉 나눠요. 그 다음에 맨 마치가 이제 황복이 되고, 그죠? 황. 그 다음에 그 앞이, 자, 요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유복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후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공우백자, 남의 시급지를 바로 요 정도에 둡니다. 임금님, 왕기천리에 여기서 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유복의 황복의 이쪽, 여기 있는 데가 바로 뭐냐면은 이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면은 동이요. 그죠? 서쪽에 있으면은 서이가 되는 겁니다. 요 바깥으로 해서. 그 정도의 그 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천자문 아마 그거 안에다 적어 놨을 겁니다. 더 이상 오랑캐라는 말로 쓰지 말라고요. 오랑캐라고. 이를테면은 중국이 이 천자의 나라, 여기 지금 성인 지도를 다루고 있는데 천자가 천하를 두루두루 평천하를 하는데 저놈들 오랑캐야. 오랑캐라는 말은 우리가 욕이잖아요. 그죠? 오랑캐 족속이고 나쁜 족속이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변방족의, 그죠? 저 멀린 변방족을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럼 이 말도 오랑캐용, 오랑캐 강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저 서쪽 변방의 사람, 북쪽 변방의 사람이냐, 남쪽 변방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리켜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두루두루 찾아봤더니 오랑캐라는 말이 지금 언제쯤 나오느냐라는 건데요. 뭐 세종 때 조선 초에 나왔다라는 소리가 있고 고려 때 나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 족속들하고 그 울랑카이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대단히 사나운, 그러니까 북쪽 지역 사람들이 사나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농토가 적죠.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물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약탈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침범해서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걸싹 가져가면서 백성들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울랑카이라는 건데 그 이름이 변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저 변방에 사나운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오랑캐, 오랑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소리죠. 요즘 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항상 요 안에서 보면 되는 거죠. 동남서북입니다. 자, 항상 자, 동남서북이 되기 때문에
자, 융족이라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융족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융족 이럴 때 융자가 그러니까 오랑캐 융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융족하고 어느 쪽의 사람이냐면은 잘 보면은 열십자가 있죠. 열십에다가 창과자가 있죠. 다시 말해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10명이다. 적어도 작은 집단이라 이 소리입니다.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창을 들고, 다시 말해 창이라는 개념은 달리 표현하면 무기죠. 무기를 들고 있는 저 소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도정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도둑놈. 도정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부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이면은 더 넓히면 이게 되죠. 경결 계자가 됩니다. 자, 1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디를 가는데, 내가 제법 큰 집단이 되고, 어디를 가는데 적어도 무장 세력들을 같이 데리고 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 옛날에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데거든요. 자,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어느 게 누가 더 발달해요? 특히 황하 문명권이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아주 고급 문명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황하 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하문명권에 와서 이전부터 자 마르코 폴로 이 이전에부터 뭐가 있었냐 실크로드가 있죠. 다시 말해 중동 지역이 요즘 지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자 여기 아시아 쪽하고 저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이 뭐죠 중동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 이쪽에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어쩌면 서쪽이죠. 우리가 남쪽으로 보면 이쪽 오늘날 지도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라면 서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융족이다라고 하면 그럼 서쪽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상단 구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쪽에 와서 물건을 떼어다가 저쪽으로 서쪽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상단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물건들 많죠. 그러니까 이들을 노리고 있는 누가 많아요? 또그길 가다 보면 도둑놈들 많죠. 그 도둑놈들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된다? 무장해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뭐라면 융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로 이제 상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융 그럴 때 융은 기본적으로 서융입니다. 글자 보면 나타나요. 글자를 그냥 보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옛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족을 한번 봅시다. 강족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양자죠. 양양자에다가 밑에다가 어진 사람인 또는 걸을 인자예요. 그러면 양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서쪽이죠. 그래서 이 강족이다라고 할 때도 보통 서쪽에서도 서북 쪽에 해당되겠죠. 주로, 그죠? 그래서 서북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족이라라고 할때 이족은 아까 두루 있었죠. 이족은 이족 가운데서도 가장 그 크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대궁이죠. 활을 잘 쏘는 그 이자 보면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썼습니다. 큰 화살을 들고 다니는 사람, 특히도 활잘 쏘는 족속 누구예요? 우리 동이족이죠. 동이족 예로부터 활 기가 막히게 잘 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몽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주몽 있고 가까이로는 누구예요? 이성계죠. 자, 이성계하고 퉁두란하고 둘이 여진족의 왕자하고 둘이 싸우기로 했잖아요. 그죠? 둘이 해서 누가 더 나이가 비슷하니까 누가 더 형님하고 누가 아우할까? 여진족의 왕자입니다. 결국은 퉁두란의 그 뭐예요?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선이라는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여진족의 힘 같이 합치는 겁니다. 했는데 어제 누가 형님하고 할까 하다가서는 물동이 싸움 유명하죠? 그랬더니 그 퉁두란이 뭐라면 퉁두란이죠. 내가 마침 저쪽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가 있으니까 내가 저물한 방울도 안 흘리게 그냥 아니 한 방울도 안 흘리게가 아니라 동이를 깨지 않고 활을 쏘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웬만큼 빠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닿는 순간 깨질 테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고 딱 쏘는 순간 그다음에 이성계도 같이 화살을 날리죠. 나는 물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활을 쏘아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게 더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형님이 되고 그다음에 툰두라는 도와가지고 나중에 이성계가 혁명할 때 도와주게 되고 조선 왕조에 귀화를 하죠. 귀화한 이름이 누구죠? 귀화한 이름이 갑자기 이이그 어디예요? 종묘에 가면은
태조 이성계 그 신녀 옆에 항상 그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갑자기 좀 잊어버렸네. 그게 무슨 시냐면 전의 이씨. 아, 이지란다. 네. 이지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동의 이제 이해가 되죠? 동의에 우리 활을 잘 쓰니까 이족이라 이렇게 표현. 동의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서융이죠. 아까 서융. 이제 서북쪽으로는 강족이 되고 남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쪽은 우리가 베트남 전쟁 겪어봤지만은 뭐예요? 정글이 많죠. 정글이 많고 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세상이 두루 넓어졌으니까 가끔 베트남 지역 사람들 사는 모습 이렇게 방영을 하다 보면은 곳곳곳곳에 소수민족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저 산 넘어 그다음에 저골짜기마다 언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말들이 만자를 어떻게 되냐면은 변할 변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덥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죠. 그냥 남만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저 지역의 이름들을 붙일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름 붙일 때,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북쪽은 기본적으로 춥죠? 춥고 사냥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삽니다. 사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밤에 저녁이 되면은 밖에서 이제 잠잘 일도 많으니까 늘 불도 피워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냥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개견자 옆에다가 불화자 쓰죠? 북쪽이 이렇게 됩니다. 글자 속에 각 지역에서 사는 그 소수민족들, 소수족속들의 그 뭐야 특징들을 글자 속에다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외우더라도 글자만 보면은 아, 이거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이구나, 어느 지역 쪽에 사는 족속들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는데도 나중에 만족이 어디에 있더라? 만족이니까 저 뭐야 만주족을 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윤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적으로 중국 땅이 가장 그 토지를 아 뭐야 그 넓힐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쪽이죠. 동쪽으로는 갈 데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 없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해봤자 저 베트남 지역 겨우도 별로 얼마 안 되고. 가장 넓게 진출하는 쪽이 보통 뭐냐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하로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곳을 표현할 때 서쪽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융과 강이 들어있구나라는 거볼수 있겠죠.